저는 이제 습작 시절부터 박민규 작가님의 데뷔작부터 또 최근작까지 활동이 뜸하시다고 최근에 창비에 단편소설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따라 읽어오면서 좀 질투와 부러움에 휩싸이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규 작가가 그려내는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여성은 어떤 주체성을 가진 존재이기보다는 남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이나 부수적인 존재에 그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파반느의 그녀 또한 매우 교양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내면색을 갖고 있지만 모멸과 핍박의 대상이 되고 연애 관계에서도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주로 그려졌던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설은 세계를 대표하는 추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전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질문 자체가 추녀를 사랑하는 것의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탐구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저는 좀 남았습니다. 앞서 박민규 작가가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이나 젠더 의식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의 그 출간 시점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퇴행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박민규 작가가 2000년대 한국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2000년대 거기서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유람 씨가 제기한 그 질문, 젠더적인 감성이 좀 퇴행적이 아니냐. 거기에 초점 맞추고 얘기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거기 초점을 맞추더라도 박민규 소설 일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면에서, 이러저러한 그 작품을 보면은 이게 퇴행적이고 남성 중심주의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반대에서 못생긴 여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룬 거, 그 자체가 또는 그런 그 발상 자체가 퇴행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도 있는데, 나는 이제 주로 파반느에 관해서 얘기할 테니까, 유담 씨가 아예 다른 소설 뭘 봐도 이 사람 퇴행적이다 하고 지적할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돼요. 파반느의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작중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그 화녀 말고 그 요한이었을 거야. 처음 봤을 때 뭘로 망치를 한대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멍한 생각이 들 정도로 못생긴 여자라는 게 이게 기본 설정 아니에요. 나는 그 기본 설정은, 그런 설정은 작가가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설정을 이제 어떻게 실행에 옮겼고 작품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야 된다고,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발상이 작가 후기를 보면은, 그 남자가 제기한 발상이 아니고, 작가의 아내가 제기한 거네요. 신혼초에 당신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꾸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못생겼어도 날 사랑했을까요? 그 묻잖아요. 그때 이제 박민규가 이제 큰데 얻어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솔직히 못생긴 여자를 좋아할 수는 없는 체질이다. 또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일단은 하고 아내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쓴게이 작품이고, 후기에서 그런 말 하죠. 세상 제일 못생긴 여자와 그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자기가 세계 최초로 썼을 것이다. 난그 말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못생긴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가 연애하고 하는 얘기야 뭐 차동은 다른 데도 많겠지만은 처음부터 설정을 해놓기를 못생겨도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할 정도로 못생긴 여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설이 주는 답변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정말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겠어요? 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이게 무슨 남성 위주의 또는 여성 폄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안 봐요. 문제는 못생긴 여자를 배척하고 폄하하고 하는 것이 남성 작가 개인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하나의 풍조일 뿐 아니라 박민규 후기를 보면은 세상의 1%가 99%를 지배하며 살아온 무기가 남자들은 주로 돈과 힘, 여자는 미모. 근데 그게 깨지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이 작품 내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일단 이루어졌다가 화자는 죽지만은 친구인 요한이 또이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통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깨뜨릴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준 소설이라고 보면은 나는 그건 여성 독자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좀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데, 정말 못생긴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소설을 장편 소설로 쓰지는 않는데, 정말 못생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장편 소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복적이기도 하지만, 아,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 부분이 좀 우려되고 또 한편으로 제가 느낀 것은 박민규 작가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마찬가지로 저는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또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며 이 잔인한 진실을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또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셔서 이 부분을 작가의 고민을 담아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담았다는 그거는 생각이 예. 작가가 자기 그 개인의 어떤 심리랄까? 생명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그러나 그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써낸 작품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게 전복적이라고 봐요. 아니,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쁜 여자 좋아하고, 못생긴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박민규가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지만은 그게 현실이라면은 박민규 말대로 잔인한 현실이라면은 그것이 전복되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은 나는 요 소설 자체로 보면은 박민규의 남성 중심주의를 비난할 여지는 없는데 다른 소설들을 볼때뭐 전반적으로 젠더인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뭐 그런 판단은 할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 외모 중시라는군요. 가령 서양 문화에서 이제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은 물론 남성의 외모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성의 육체미를 포함해가지고 외모를 굉장히 중시했고,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문화였잖아요. 구약 성서에 유대 문명을 보면은 거기서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외모가 중요했을 수 있지만은 성서를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잘생겼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건 가차없이 처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서에 오면은, 예수 시대에 오면은, 오히려 못생기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을 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제일 앞서가리라. 이런 말도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에서 그 근본적인 이념이랄까?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에 오면서 큰 변화가 오는데, 실제로 서구 문명, 근대 문명 포함해서, 근대에서 그것이 관철됐느냐? 나는 관철 안 됐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여성의 미모가 중요하고, 남자들은 돈과 힘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돈의 힘이 더 커져가지고요. 돈 있으면은 미모를 제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고. 또 미모를 이용해서 돈도 벌고 높은 자리도 가고 하는 일도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박민규가 진단한
인류 문명의, 이제까지 인류 문명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랄까? 잔인한 현실. 이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든지 다시 생각해보고, 전복하려고 한 박민규의 노력이 굉장히 값지게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의미심장했던 지점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소설을 읽지 못한 독자분들께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꼭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연애 소설의 범주에서 본다면 마지막 해피엔딩이라는 챕터가 있고 그녀가 독일로 떠나고 주인공인 나가 독일을 아주 어렵게 그녀를 찾아서 만나서 이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스위스에서 산악 열차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아, 한 편의 아름다운 소설을 읽었다라는 어떤 소감을 느끼면서 그냥 이 책장을 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그 뒤에 부록처럼 라이터스 컷이라는 어떤 부록 같은 뒤에 결말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란 주인공이 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소설의 제일 첫 챕터에서 둘이 눈 오는 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고서 헤어지고서 그때 화자가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후에 소설 읽어보면 아주 마지막은 아니었고 이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몇 년을 사경을 헤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간호를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나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독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수소문 하다가 어렵게 수소문 해서 드디어 독일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아니었고 알고 보니 이 화자는 사고로 죽었고 정말 요한이라는 형과 이 여자 주인공, 여성 주인공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그들이 굉장히 좀 서로를 이제 연대하면서 어떤 상처를 보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그 상처를 또 기억하는 그런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맨또 마지막에 나의 목소리가 나와요. 실제인지 아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말에서 해결책으로 약자들의 연대, 사랑의 공동체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결코 쉽게 이뤄낼 수 있는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이 라이터스 컷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통속적으로 해피엔딩으로 결말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결말을 인상 깊게 보신 듯 합니다. 각자 안에 행복한 결말에 비현실적 측면이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런 행복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현실을 유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어쩌면 작가로서 정직함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작가적 태도와 연관지어서 이 소설의 결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라이터스 컷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죠. 굉장한 반전이죠. 일어날 때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그 라이터스 컷 이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만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났으면 사실은 읽을 때는 굉장히 몰입해서 읽고 감동받고 했지만은 에이 너무 달콤하게 끝난 거 아니야? 하는 반발이나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세상이 그렇게 뭐 아름답기만 한가? 그런데 라이터스 카트에 보면은 그날 자신은 교통사고를 가서 당한 뒤에 사경을 헤매고 뭐그 여성이 와서 간호해주고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첫 챕터에 나오는 그것이 내가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된 거죠. 많은 독자들도 그렇겠지만은 요한이라는 그 친구가 이두 사람의 사랑을 쭉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소설 쓴 거죠. 네. 이 친구가 살아남아서 뭐 이렇게 해피엔딩까지 가는 얘기를 해서 둘이 부부가 됐어요. 예. 그 부인한테 또 아이도 있고 그 부인한테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헌정을 한 네.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길게 써놓은 것이 요한의 그냥 아쉬움만 표현한 게 아니라 또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어떤 비판의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양면을 다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판소리에도 보면요. 춘향전에서, 춘향전 어떤 버전에서 이제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날 때 남원 바깥에 서울로 가는 길에 오리쯤 되는데 오리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춘향이가 따라가서 한바탕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을 판소리 가수가 아주 길게 노래를 합니다. 아주 실감나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도 있지만 정숙한 춘향이가 오리정까지 따라가서 그랬으랴 있겠느냐? 그래 놓고서 이제 그냥 한양으로 가고 뭐그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공연 예술이니까 더 그렇지만은 플롯의 진실과 어긋나는 사실과 어긋나는 장면을 일부러 한 꾸며 대 가지고서 한바탕 불러봄으로써 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청중에 선사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꼭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까지의 긴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고 소설이라는 걸 나중에 밝히지만은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읽는 독자에게 온갖 감동과 깨우침을 주고 나서 나중에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일이 그렇게 달콤하게만 끝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것도 참 탁월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생각도 해요. 들더라고요. 결말을 반전을 생각하면은.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뭐 사실주의적인 기울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터스 카트에도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환상적이라고 할까? 설명이 잘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는데 그런 대목을 보면은 환상적인 요소가 여기도 심어져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2020년 이후에도 박민규 작가님의 작품이 중요한 생명력을 지닌 텍스트로 평가받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죽은 왕년을 위한 파반을 두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뭐 수십 년에 걸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직까지 나는 그런데 여기도 이게 제대로 평가된 소설이라고 보진 않아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끝머리에 작가의 말도 그 자체로 무척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와와 하지 마시고 예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당신 자신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성의 미모가 곧 스펙이 되는 이 세상의 동력이 되어 왔으니 그걸 거부하자는 말인데 핑퐁의 이교시, 그러니까 일종의 다시 개벽 선언이었듯이 저자 후기의 이 말은 내 식으로 표현해서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라는 다짐과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핑퐁보다 바반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기발한 SF가 들려주는 선언적 개벽 담론보다 우리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는 현실과 정면 대결하면서 이대로는 살지 말자는 강한 호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팅커벨이라는 SF 소설이 창비 2022년 겨울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박민규 표 SF의 높은 지성과 탁월한 식견, 그리고 건전한 문제의식, 이런 게 포함된 좋은 SF 소설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나는 SF 소설의 어떤 그 장르의 문법에 얽매인 소설이, 그러니까 처음에 남씨가 말한 그 소설, 장편소설 전체의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파반느, 아직까지 이 파반느를 필적할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 앞으로 박민규 씨도 자기 그냥 재주를 발휘하고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소처럼 현실의 문제, 아주 참 곤혹스러운 문제 앞에서 더 현실 앞에서 더 겸허하게 그것과 그러면서도 정면 대결하는 이런 작품이 또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선생님 만나서 소설 양이 나는 시간, 네. 네,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습작 시절에 소설을 읽으면서 좋은 소설을 읽으면, 이 소설이에 대해서 누군가 막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백낙천 선생님과 이렇게 소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설 읽는 것하고 소설에 관해서 읽고 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소설 읽고 나서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평론가고, 일반 독자는 안 그럴 거라 그러지만은 읽는 동안에 아, 이 작품이 좋다, 아니면 어디가 덜 좋다, 또는 나쁘다, 이런 판단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게 돼 있고, 읽고 나서 그런 독서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도 김은담 씨 같은 참 훌륭한 젊은 작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게 이제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이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이라는 책 제목이 좀 저는 의미심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또 계속 다시 묻는다는 단서를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1973년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득한 옛날이죠. 73년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첫머리에 조금 나올 거예요. 그 글에 대한 언급이. 그래서 이제 다시 묻는다는 건데,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때 물었던 질문을 지금 다시 한다는 뜻이 있고, 문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 자체가 문학을 하는 삶의 일부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다시 묻고 이런 과정들을 좀 배우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백낙청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